최근에 교수님들이 정교하게 함정파는 문제로 곧잘 등장을 시키고 있단 말이야. 행정심판법은 일반 행정심판 절차가 되는데 그럼 일반법 특별법이죠? 특별행정심판 절차가 너무 많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걸 없앨 수는 없지만 특별행정심판 절차를 그러니까 뭐 대표님께 조세 같은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에서 심판 청구하죠. 공무원의 징계는 소청심사위원회가 특별행정심판기관이죠. 교원 같으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수용재결에 대해서 이의신청하려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재결하죠. 이런 게 이제 특별행정심판 절차란 말이야. 이게 너무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있는 제도를 없앨 수는 없지만 특별행정심판 절차는 가급적 만들지 마라. 만들어야 되면은 중앙행정심판하고 미리 협의해라. 동의까지는 필요 없어. 그리고 특별행정심판 절차에 없으면은 행정심판법을 일반법으로 활용하라. 이제 표현은 그렇게 이제 고는 취지로 되어 있는 거죠.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 사이에서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그러니까 특히 필요한 경우는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함부로 특별행정심판 절차를 따로 만들지는 말라. 그리고 3번부터 볼까요? 특별행정심판을 굳이 만들어야 될 사항 같으면은 뭐야? 미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하고 협의할 게 3번이죠. 3항이죠. 3항이 있고요. 동의까지는 필요가 없어. 협의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2항. 만약에 특별행정심판 절차에 없는 경우는 일반행정심판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그게 2번이죠. 그래서 봐. 다른 법률에서 특별행정심판 그 특례를 정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2법 행정심판법을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그리고 3번 했죠. 그래서 그 1번, 2번, 3번의 취지 이건 시험 문제 곧 잘라줘. 그러니까 이거는 조문을 말로서 외우기보다 이해하고 독해라면 돼.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특별 절차 만들지 마라. 이랑 가급적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만들어야 된다면 아까 사망부터 얘기해요. 중앙행정심판 협의 동의까지는 필요 없고 거기에 없는 건 행정심판법을 일반법으로 활용하라. 그렇게 이제 제가 그렇게 이제 일종 이제 쉽게 이제 여러분들 이해 쉽게 해서 그렇게 표현했죠. 이해한 다음에 조문이 그럼 훨씬 더 쉽죠.